사람 왜 뒤집었어? 왜요? 어? 예? 왜요? 아니 뭐 말을 해? 예? 실내에서 모자 쓰냐? 아니요. 내가 너 모자 쓰고 수업하지? 아니요. 왜 그러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요. 이건 무슨 얘기였나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인데 지금은 쓸데없어서 이제 제거를 쉽게 버리는 맹장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우리 입에 있지만 뭐 사랑인데 뭐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냥 썩어버리면 뽑아버리는 거.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 예전에는 뭔가 맹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되게 긍정적인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 즉 세이프하우스, 안전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사람이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지금과 평평한 구조가 아니라 돌출된 구조였기 때문에 사람이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아주 잘 사용했을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는데요. 답은 3번하고 4번이었습니다. 알았죠? 1번부터 일단 봐봅시다.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appendix, 충수, 맹장 얘기하는 거지. edible wisdom teeth, 사랑니는 are useless body organs, 쓸모없는 신체 기관이다 라고 생각한다. 아니죠. 그지? 정반대로 써놨지. 그지?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이요. recent study, 최근의 연구들은 shown that 보여줍니다. 충수가 help us 도움을 준다. 다이제스션, 소화, edible fights bad bacteria, 나쁜 박테리아와 싸운다고. 나쁜 박테리아와 싸운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2번 답 아니고요. 3번이요. wisdom teeth, 사람들은 may have helped. 여기 조심하라고 했지. 조동사에 help pp가 붙게 되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과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 may는 추측을 나타내는데 help pp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는 아마도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치유, 씻는데요. love things, 날 것을요. finally, 아주 미세하게, 곱게,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3번은 감기입니다. 추측해보는 거지. 과거에는 돌출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가 아마 좋은 역할을 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얼굴이 평평해져서. It can be inferred from the above that 위를 통해서, 위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인퍼라는 단어는 추론하다 있듯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냐면 certain body parts, 특정한 신체 부위들이 have a specific purpose, 특정한 목적을 갖는다고. 이들도 비록 뭐 하더라도 they may seem useless, 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람. 그죠? 맹장도 쓸모없는 역할을 했었고 사랑이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의미였었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었습니다. 5번요. appendix, 맹장은요. a tiny worm-like organ, 아주 조그만 벌레같이 생긴 장기기관인 충수는 performance 수행했다. certain functions,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했고 and we cannot live without, 그것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아니요. 맹장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을 유형으로 냈었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봅시다. 윗글을 요약하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었나요? 학생들 두 부로 나눠가지고 이제 과학자들, 우리 예전에 했던 거네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어떻게요? 업적만 보여줬던 경우, 그 다음에 업적과 과정까지 다 보여줬던 경우, 그 두 가지로 나눴었죠. 그죠? 업적만 보였으면 와 이거 너무 설명이다, 나는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패했던, 좌충우돌했던 과정까지 보여주게 되면 뭐요? 아 그럴만 했네, 달성할만 했네 라고 애들 생각이 바뀌어버린다. 그 내용이었었지. 기억날 거야. 자, 윗글의 유형을 완성한다. 주어진 단어 한 번씩 다 쓰라고 했는데 답은 여기요. Success, 성공은 can be perceived. 원래 perceive ASB 구문입니다. A를 B로 인지하다의 뜻이야. 근데 수동태가 되면서 S가 바로 붙는 거죠. 그죠? 성공이라는 건 인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As 원 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왜 뭘까만 presented, 주어졌을 때만. Not with, but with. Not A, but B 구문입니다. 알았지? A가 아니라 B로 제공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게 not with the outcome alone, 단지 결과만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단지 뭐 할 때요? 그 과정까지도 또한 주어졌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지? 과학자들이 이런 거 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어요. 이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 1600번이나 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라고까지 가르쳐주면 아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거 달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학생들이 인지하게 된다. 근데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쳐줄 때 결과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대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뭐요? 옆집 평화가 고대 갔대요. 연대 갔대요.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대 고대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게 되면 아 나도 그 정도 노력하면 갈 수 있겠구나. 선생님이 대학교 갔었을 때 선생님이 꿈이 검사라고 그랬잖아. 그치? 선배들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사법고시를 패스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정말 간단하게 대답했어. 하루에 10시간씩만 3년만 공부하면 돼요. 학교 간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3년만 공부하면 다 붙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 별거 아니네. 하루는 24시간인데 이 중에 10시간만 공부하면 그것도 3년만 하면 군대 한 번 더 갔다 오면 지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덤볐죠. 그런데 어때요?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못하겠다. 이 10시간 공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 항상 집에서 이제 어머니랑 싸울 때 그 얘기하잖아. 너 공부했니? 그럼 학교에서도 수업 들었고 학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 선배가 얘기한 이 10시간 공부는 이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 선배가 얘기한 10시간을 공부하는 건 내가 내 거를 만드는 시간 얘기하고 자습하는 시간 얘기하고 알았죠? 그래서 이 10시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봤는데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여러분도 잘 고민해봐. 내가 이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즉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학습에서 습 익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익히는데 하루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중에 너네 어차피 핸드폰에 다 뭐 그 뭐야 저기 뭐야 스타바치 있잖아. 공부를 딱 집중할 때 딱 켜놓으시고 쉴 때 멈추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집중하면 스타트 해놓으시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한번 체크해보라.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면 내 걸로 만드는 시간 하루에 2시간 못 채웁니다. 알았죠? 한번 해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10시간을 3년만 하라고 그랬는데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안 돼.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도 한번 휴학했었거든요. 1년 동안 휴학했었어요. 공부하려고. 근데 1년 동안 공부해봤는데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는 날짜만 뽑으면 한 달이 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강의도 들어야 되지, 복습도 해야 되지, 잠도 자야지, 먹어야지, 싸야지 다 하니까 하루에 10시간 못 채우고 있어. 너희들도 선생님 저 스카이 가고 싶어요. 예,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10시간씩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좀 확보해보세요. 알았죠? 불가능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하면 돼.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명은 됐고요. 위에 지금도 가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은 자기랑 함께 보내는 사람의 태도를 취하는, 선택하는 경향이다. 태연아, 이 단어도 뭐라고? 너 후반 그때 들었지? 태연아, 왜 이 단어 얘기했는지 그때 봤지? 봤냐? 그래. 이 단어 뭐라고? 적응시키다. 재택하다. 적응시키다. 아 잠깐만요. 기억나네요.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음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뭐지? 제로투? 제로투 음악 계속 나오더니 요즘 내가 보는 영상들에는 음악이 뭐가 걸리냐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됐나? 재택하네. 너 문어지? 네. 맨날 꿈 아프지? 맞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태연아. 네? 넌 하루에 네 걸로 만드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니? 한번 빼고요. 내가 얘기했죠. 안 하지? 재밌니? 즐거워? 야, 공부 딱 하지 말고 책 다 내려놓고, 펜 내려놓고 나는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해본 적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고 싶다가 아니라 이 정도 성적이라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까? 라고 고민해본 적 있어? 못
못 갈 것 같은데. 대학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대학을 집에서 버스 타고 갈래, 기차 타고 갈래, 비행기 타고 갈래, 뭐 이거의 차이점은 뿐이야. 맞지? 야, 전국에 80% 애들이 대학 가. 전국에서 80% 안 되면 대학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집에서 다닐래? 기숙사에 있을래? 하숙할래? 아니면 섬으로 다닐래? 뭐 이런 거 이제 차이 있는 거야. 알았지? 대학 갈 수 있다. 단어 하나 외운 것보다 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지?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지? 무슨 대학을 내가 가고 싶지? 거기를 가려면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지? 라고 고민해 보는 게 더 중요한 시간이야. 뭘 고개 끄덕거려. 어차피 안 할 거야. 재밌냐? 너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입설명 하는 거 알지? 예비고요. 네. 어머니랑 손잡고 와. 저 정원 갈 거예요. 뭐? 정원 갈 거예요. 왜? 공부 안 온다는데. 왜 하고 싶대? 몰라요. 네가 오는 거 누가 알아? 왜, 왜 참석 안 하신대? 태현이도 네. 형제가 어떻게 되냐? 동생이요. 네가 첫째잖아. 네. 중요한데 왜 안 오신대? 어머니 약속 있으시대? 모르겠어요. 엄마가 대화 안 해? 네. 대화를 안 해? 어머니도 들으셔야 되는데? 네가 첫째면 관심 있으실 거 아니야. 우리 태현이가 어느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고 관심 없으시대? 네, 제가 듣고 말할게요. 야, 며칠 전에 배운 어디 듣도 아직까지 모르는데 네가 듣고 뭘 얘기를 해. 어차피 듣고 잊어먹었잖아. 어머니 직접 들으셔야 돼. 오시라고 그래. 내가 전화 드릴게. 알았지? 그리고 요즘 우리 태현이 공부 지겹게 안 한다는 걸 내가 같이 말씀드릴게. 알았지? 어머니 손잡고 와. 알았어. 자기 어머니 못 오신다고 하신 분 계셔? 호박 다 오신다고 전화. 오늘 와야지. 아 참, 고등학교 어디 갈 거 생각하고 있냐? 생각나? 그래도 마음속에 좋은 학교는 있을 거야. 응? 다 별로인 것 같아. 유학 갈 거라고? 더 이뻐한다고 그랬지? 예진이는? 어? 일단 주영. 일단 주영? 주영. 너는? 덕이. 덕이? 태연이랑, 아니 태연이란다. 저기 뭐야. 윤수는 어디 간다고 했었냐? 덕이. 덕이 셋? 주영 하나? 아직 모르겠어? 다 별로라고? 아니 괜찮은 학교도 되게 많아. 그럼 무슨 학교 같은 생각 안 해요? 다 별로인 건. 그래. 그래. 저희고 그러면 일단 3명 걱정이야. 하나, 둘, 셋. 그래. 저희고 애들 많냐? 네? 저희고 애들 많아? 지금? 어. 엄청 많아. 아 진짜? 작년부터 쏠리기 시작해서. 왜 쏠렸어? 쉽다고. 쉽다고? 그런다고 본인 애가 거기 가서 성적이 잘 나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파주에서부터 놀고 오는데. 파주에서부터 놀고 오는다고? 많이 와요. 아 진짜? 예진이는 집에서 덕이구가 멀어? 주영이도 가까워? 아 그래? 넌 제일 가까운 학교 어디야? 그 다음에 덕이고 제일 가까워? 그 다음 아니 선생님이 일산에 대한 지도가 내 머릿속에 없어. 그래서 어디에 덕이고가 있고 어디에 주영이가 있는지 나 몰라. 그래서 니네 집에서 가까운 거라고 물어볼게. 돼지? 돼지는 가까워. 돼지는 바로 이렇게 괜찮아. 돼지는 바로 이제 저쪽으로 쭉 가면 있잖아. 네. 선생님 그래서 마음에 드는 학교 없어? 이 고등학교는 가야 되겠다. 없어? 가지마. 그래. 자, 이건 이제 그거였었죠. 자기랑 같이 행동을,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의 태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전염된다라는 말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전파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약문이에요. A positive attitude, 긍정적 태도는 is likely to, be likely to, 뭐 하기 쉽다. spread, 확산되기 쉽다. 왜 뭐 했을 때, 노출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전염성이라고 했습니다. 퍼지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infectious, contagious 라는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 물론 나오지 않았지만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이요. 윗글의 유형을 안에서 먼저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었나요? 예외 연구원들 아 여기 542명의 중학교 학생들을 이제 조사했는데 그래머 테스트하고 문자 메시지에서 단어를 변형해서 쓰는 경우에요. 근데 그랬을 때 문자 메시지에서 단어를 변형했을 경우에 문법 시험을 제대로 못 보더라. 그런 내용이 있었지. 기억날 거야. 그죠? 그래서 외형 완성이에요. Frequent use, frequent, 빈번한, 자주 이런 뜻이잖아. 빈번한 사용입니다. 어부 뭐에 대한 language adaptations. 해봐. 일단 한번 보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단어 보려고. 이 단어의 명사에 대해서나. 적응시켜. 자 언어를 적응시켜? 이게 뭐라고 써있네? 변해라고 써있네? 영어가 이래서 그지 같아. 네가 어댑트라는 단어를 적응시키다 뭔가 내용에 맞게 바꾸다의 뜻은 맞지만 여기 어떻게 변형이라고 해석해놨잖아. 그지? 네가 이 지문을 딱 봤다고 생각해봐. 언어를 변형시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적응시키는 거. 언어를 적응시켜? 언어야 일로 와봐. 여기 환경에 적응 좀 해. 이거 안 되잖아. 그치? 이게 영어가 어려워. 됐어? 언어의 변형에 대한 빈번한 사용. 뭐에 있어서?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에 있어서. Exchanges. 아 여기까지 끄면 되겠네. Exchange까지 끄면 되겠네. 자, 언어,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언어 변형의 빈번한 사용은 Reach, 이끈다, Lowering. 낮은 아이들의 문법 실력, 뭐 있어서 학문적인 글쓰기, 학업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했냐? 선생님 그러면서 이거 설명해보면서 뭐 얘기했었어? 띄어쓰기, 내가 철자 이거 말을 쓴다고 했지? 선생님도 채팅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뭐 어렵다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고 이게 끝이었네요. 넌 정답지 여기 있었겠나? 보고 정답 제대로 될게요. 아, 네. 자, 오늘 진도 한번 나와봅시다. 오늘은 30번 있네요. 그 음악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나는 누가 이거? 얘 들어본 적 없어? 들어봤는데 식품이나 그게 어디 뭐 막 어디 쓰인 음악이야? 원래 가요 이런 거 아니지? 동요냐? 동요는 그냥 만드는 거 같아. 아 그래?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뭐 동요선 볼 때마다 맨날 나는 누가 나는 누가 맨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어? 무슨 동요선? 동영상 생각이 안 나. 음악만 생각이 나. 유튜브에서. 유튜브 쇼츠. 짧은 동영상 있잖아. 그런데 보면은 나는 누나 꿈을 꾸는 거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 너희들 아니까 안 돼. 이게 어디다 보니 그건 모르겠다. 근데 그 내용을 알더라고. 왜 하필은 문어일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그걸 듣는데. 아니 문어가 평상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 아니잖아. 근데 노래 가사가 나는 문어길래 문어를 주제로 한 동요에서 나오는 말인가? 아기상어처럼? 뭐 이런 건가? 모르겠더라고. 궁금해. 한번 찾아봐야겠어. 자, 30번 한번 봅시다. 어, 숙제는 다 해봤네. 숙제 한번 봅시다. 아유, 세상에 역시 쓰네. 설마 빨리 고등학교 결정해야 돼. 맞지? 동요가 제일 가깝다고? 너무 와 싫어? 제가 저지애들이 좋긴 하죠. 유진이가 그렇게 싫어? 아니 태훈이가 예수가 싫은 걸 알겠어. 근데 유진이가 그렇게 싫어? 왜 못 썼어? 단어를 해석을. 아, 단어는 분석도 하는 거였어요. 아 지금 이거 안 하는 거라고.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나? 꿈을 꾸는 누나. 야 이씨. 야. 야. 다시 쓴 거 봐. 와. 그럼 아 이 앞에 것도 다 해석하는 거였어? 아니야. 저번 시험부터 내가 이렇게 바꿔줬어. 아 그래요? 어. 저번 시험부터 내가 전문 해석해와라, 모르는 단어 찾아와라, 빈칸 채워와라 이거 있었어. 너 지난 시간에 별수 있었니? 별로 별로 알았구나. 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진작 얘기를 하지. 별로 알았어. 아니, 모르는 게 당연하지. 저번 시간에 아니라 아니,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니, 아니야, 원래 그러지 않았었어. 좋은 분석해야 돼. 어, 해석. 모르는 단어를. 아니, 좋은 분석이니까. 별로. 아, 죄송해요. 야, 서영아, 너 숙제만 좀 줘봐. 네, 보문서 하는 거예요? 아니, 보문서 할 일이 아니지. 해석이야. 그러니까 치고 뭐 네. 모르는 단어 찾아서 해석하지. 어때? 멋있는데? 멋있어? 그게 끝이야? 아, 어떻게 생각해? 대단해. 대단해?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빨리 저 얘기해. 어, 그치? 네. 어, 어떻게? 오케이? 네. 알았어? 네. 어, 어. 어머니, 태용이 숙제 안 했어요. 자, 30번 넣읍시다. 숙제를 했을 거니까 질문 한번 봅시다. 거기 들어보세요. 오늘 이펙트입니다. 이게 이 글의 토픽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죠? 아, 얘 글감이 뭐다? 오늘 이펙트구나. 근데 오늘이라는 단어는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뜻이 여러 가지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순서, 질서가 가장 기본적인 뜻이야. 그래서 주문하다의 뜻도 있고 명령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명사를 쓰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순서, 질서의 효과. 그래서 여기서는 글을 보면 알겠지만 순서 효과입니다. 순서 효과. 순서 효과는 is the prejudicial effect. 단어 좀 알아보시고. prejudicial, 중요한 단어죠. 성형이도 단어를 찾아왔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편견에, 선입견에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가르쳐드리면 prejudice. prejudice가 명사로 뜻이 뭐냐? 선입견. 편견. 선입견 뭐야? 아, 진짜. 선입견, 편견이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선입견, 편견은 좋은 단어야, 안 좋은 단어야? 어, 안 좋은 단어지. 니네, 나를 맨 처음에 만났을 때를 기억해봐. 웃냐? 야, 나를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생각하고 왜 웃냐? 유진아, 나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땠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한 번 옮기고 싶다. 아이, 그래. 예진아, 솔직히 얘기해봐. 우리 첫날 어땠어? 기억이 안 나.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네가 느낀 거를. 설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 느낌? 이런 웬수들이 씨. 태연, 얘기해봐. 솔직히 말해. 어, 솔직히 말해. 괜찮아. 저 돈 받으러 오신 줄 알았어. 그냥 사천잖아. 그러죠. 내가 돈 받으러 학원을 왜 오냐, 씨. 성격하지 마, 네. 알았지? 니네 다 그런 말도 있는 거야, 네. 프레주디스는 이 단어 뿐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그죠? 아, 프레주디스는 비슷한 단어, 두 단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바이어스라는 단어. 같은 뜻입니다. 선입견, 편견. 네, 그 다음 하나 더요.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타입은 선입견, 편견이라기보다는 고정관념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고정관념. 근데 고정관념도 선입견, 편견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세 단어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죠. 고정관념이 있어요. 덩치가 좋네. 금팔찌, 금목걸이를 하고 있네. 머리가 짧네. 저 새끼는 사체 없잖아. 그지? 머릿속에 선입견, 편견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보니까 어때? 와, 내가 예상한 거랑 똑같네. 뭐 이런 거. 알았지? 선입견, 편견이야. 알았지? 예전에 목동에 있을 때도 선생님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수강생이 많았었거든요. 여학생들이. 근데 여학생들이 선생님은 참 매력이, 아, 씨, 내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네. 나보고 매력이 있대요. 무슨 매력이 있냐고 했더니 반전의 매력이 있대. 그래서 내가
무슨 반전이 있니? 그랬더니 맨 처음에 보면 정말 무섭고 영어 숙제 안 하거나 단어 안 하면 죽여버릴 것 같고 욕 졸라 욕 졸라 그냥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 수업을 하면 되게 재미있고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고 아, 그래서 나한테 되게 반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자, 순서 효과라는 건 편견을 가진 편견의 영향의 바로 아, 이거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치전 프로그램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단순한 건데 여기 봐봐. 니네들이 이걸 맨 처음 읽었을 때 order effect라고 하면 순서 효과, 질서 효과, 명령 효과, 시팔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맨 처음부터 이거를 순서 효과라고 해석한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그냥 근데 선생님 항상 얘기한 거 있지. 모르는 단어만 나오거나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뒤에 동사가 뭐야? 있지. 비동사는 일형식 아니면 이형식만 쓰인다고 했잖아. 그지? 이형식에 쓰일 때 is는 무슨 의미를 갖다고 했어? 이다잖아. 이다. 여기 이다는 뭐라고 그랬지? 요거를 나타낸다고 했지. 이권이야. 같다라는 뜻이야. I am 뭐야 하면 나는 소년이다. 내가 소년이고 소년이다라고. 그냥 내가 주문하는 거야.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비동사가 딱 보이면 어떻게? 아, 이 부분은 쉬운 단어로 풀이해서 써줬을 거라는 걸 눈치 까야 돼. 그냥 우리는 번역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서 이 단어 뜻을 몰라도 여기 있는 것들을 해석하면 뭐 여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거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앞부분의 단어를 몰라도 전혀 단어하지 말라고 해요. 뒤에 있는 거 해석하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는 좀 난관이 있네요. 프레주디컬이라는 단어, 프레주디셜이라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냥 그럼 이것도 일단 모른다 치고 이건 영향입니다. 했니? 근데 대략 어떤 영향이냐면 presentation order of a question, idea, answer, or product 여기까지 전에 제품 또는 답, 생각, 질문의 발표 순서가 has, 갖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 누구에 대해서 respondent 응답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그 제품이나 대답이나 뭐 아이디어나 질문의 순서 발표 순서가 편입 선입견을 갖는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앞에다가 위치시키느냐, 뒤에다 위치시키느냐, 가운데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서 순서를 어디다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order effect입니다. Whether the item, 갑자기 아이템이 나오죠. 선생님, 저 여기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데 여기 뒤에 뭐가 보여? 아이템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첫 번째 문장에 아이템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럼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아! 웨더이아가 예시구나. 예시를 통해서 첫 번째 문장을 유추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템이 is located, 위치되어져 있어. 첫 번째, 마지막 또는 중간 위치에 위치되어져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때때로 그것이 affect,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The selection, 선택, order, response, 응답, 그 아이템에 대한 그 아이템에 대한 반응 또는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어때? 첫 번째 문장은 개념 정리, 뭐에 대한? order effect에 대한. 두 번째는 해석을 못했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대답이 달라진다.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요.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절대 단어 모르면 나도 당황하지 마. 알았어. 답을 줄 수 있는 힌트는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몇 가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야,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뭐, order effect에 대한 개념이야. 그냥
그 다음 뭐가 있대? 몇 가지 연구들이 있대. 여, 그거 예시지. 뭐 오더 이펙트라는 게 진짜 존재하고 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을 거니까 알았죠? 몇 가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연구인데요? Have noticed, 알아차리는 order effect. 똑같은 말 또 나왔네. 이 글이 만약에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를 나타내는 찾는 문제였다면 무조건 선택지 1번부터 5번 사이에는 order effect 말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알았죠? 이 글의 topic은 order effect입니다. 자, order effect를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When, 뭐 했을 때 early stimulus act as a frame of reference for later stimuli. stimulus하고 stimuli가 나와있는데요. 어이 몰랐으면 좀 알아주세요. 이거 자극이잖아요. 단수입니다 이거. 얘 복수형이 얘입니다. 알았지? stimulus, stimuli. 그냥 단수 복수입니다. 복수형 때만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s나 es 붙이는 게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초기의 자극이 act as 뭐뭐처럼 역할을 하다 뭐뭐처럼 행동하다 a frame, 틀, a reference reference, 뭔가 reference 얘기 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뭔가 참고, 참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참고의 틀로서 작동한다. 초기의 자극이 참고의 틀로서 작동할 때 for, 뭘 위한? 나중에 자극을 위한. 나중에 자극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자극의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네 과학생활 혹시 배웠냐? 역치 실무율 이거 배웠었니? 아직 안 배웠어? 나 봐봐. 내가 이 정도로 누가 꼬집었어. 아파. 근데 바로 이거보다 더 세게 꼬집어야 어떻게 더 아프다고 느껴. 맨 처음에 꼬집은 거나 약하게 꼬집으면 꼬집었는지 만지고 있는지 몰라. 이해됐어? 내가 맨 처음에 10kg짜리를 들었어. 내려놨어. 그 뒤에 5kg짜리를 들면 가볍다라고 느껴. 10kg짜리를 들었는데 그 뒤에 11kg짜리를 들면 더 무겁다라고 느껴. 됐냐? 다시 초기의 자극들이 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참고의 틀로서의 역할을 한다. 나중에 자극을 위해. 됐냐? 나중에 자극에 대해서. 그 다음 갑자기 일리노이즈 주립대학이 나오네요. 로버트 퍼버라는 사람은요, 일러주 대학에 있는 이 사람은 had respondent rates a list of occupations and they found that 이렇게 나오네. 해석 못해도 상관없는데 머릿속에는 뭐 있어야 되냐면 이거 모르겠고 occupation이 뭔지 모르겠고 그런데 found this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중요하구나. 왜? 항상 실험 나오면 내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실험 결과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여기요. 이 사람은요, respondent rate, 응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 목록에 대한. 무슨 목록이냐면, 이 단어 알아보세요. 니네 안에 직업이란 단어가 뭐니? 그러면 job만 얘기하거든요. occupation이란 단어 놓고 알아주시라고. 이거 직업이란 뜻입니다. 알았죠? 직업의 목록에 응답률, 직업마다요. 그리고 됐냐를 알아냈습니다. maximum, 최대, or the minimum ratings. 최고로 등급을 받은 거, 최소한의 등급을 받은 게 발생하다. On the one presented the first regards of the ordering of the occupations. 자, 최고로 등급을 맞은 직업, 최소로 등급을 맞은 직업, 평가된 직업이 발생하는데 on 어디에? 처음으로 어떤 직업인데 presented the first. 우선 제공되어진, 제시되어진 것에서 발생하다. 처음에. regardless of 뭐랑 regardless of 뭐랑 관계없이 상관없이 라는 뜻이죠. the ordering 순서랑 상관없이 of the occupations 직업의 순서와 관계없이 처음으로 제시된 직업에 대해서 최고의 직업 최대로 안 좋은 직업에 대해서 발생한다. 여러분 뭐 처음에 나왔던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in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에서 the subject subject는 뜻 졸라 많은 거 알지? 그지? 여기 봐봐. subject는 바로 잡고 싶어서 subject는 뜻이 뭐 있어? 주어 우리 주어할 때 S 쓰는 거 주제 과목 이런 뜻도 있고요. 어떤 대상 백성 국민 근데 실험할 때 subject가 나오면 항상 또 뭐라고 그랬지? 피시험자라는 뜻을 알아보고 있어. 실험 당하는 사람입니다. 알았죠? 실험 당하는 사람.
또 다른 연구에서 피 실험자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평가해달라고. Beverage, 음료에 대해서요. On intention, to buy, 사려는 의도. On a scale, 어떤 범위, ranging from definitely would not buy to definitely would buy. 명확하게 사지 않을 건지, 명확하게 살 건지에서 그 스케일, 규모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구매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The first beverage, 첫 번째 음료, 테이스트, 맛, 과진. 첫 음료를 딱 마셨을 때 그 음료가 was rated, 평가되었습니다. 상당히 더 높게 평가되어졌습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알았죠? 같은 거지만 어디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다고요. 됐어? 이거 내가 요즘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얘네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 특히 가수들, 왜 요즘도 가수 프로그램들 되게 많구만. 근데 얘네들 좀 그런 거 느끼지 않니?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이 엄청나게 노래를 잘해버리면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잘해도 욕먹어. 못하는 걸로 평가받더라. 근데 앞에서 계속 못하는 애들만 나왔을 때 뒤에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만큼만 잘해도 이만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 나만 느낀 거야? 근데 못 느껴? 이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앞에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노래를 잘하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손해보고 있어. 알았지? 기준치가 높아져. 알았죠? 똑같은 내 실력이지만 어디에 배치되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있는 걸 보고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거 알겠어요. 자, 질문 부족과 본인이 맞춘 거 한번 해보세요. 순서 효과는 뭐냐? 제시 순서가 응답자에게 편견을 갖도록 영향을 줍니다. 즉, 똑같은 응답이지만 뭐요? 아, 제시 순, 물건은 똑같지만 언제 보여주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져요. 순서 효과에 대한 연구 내용 두 가지. 응답자들에게 직업들의 리스트에 순위를 매겨보도록 레이팅하도록 했고 음료수도 살 거야 안 살 거야 라고 해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실험 결과에 처음에 제시된 직업, 맨 처음에 제시된 직업이 최고 또는 최저의 점수를 받더라. 그냥 뭐가 더 좋은지는 처음에 제공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 근데 처음에 제공된 직업, 제시된 직업이 최고점을 받거나 아니면 최하점을 받더라. B 실험 처음에 먹어본 게 기준이 됐는데 그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더라. 그냥 그래서 이걸 통해 뭐 할 수 있는데 맨 처음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얘들아 뭔가 너네들이 테스트를 당할 때는 처음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됐어? 그건 선택 잘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중간이야. 알았죠? 중간쯤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요약해보기. 한글, 영어로요. 맨 처음에 제시된 항목이 사람들에 의해서 극단적인, 최고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평가를 받는 계획입니다. The items presented in the initial position. Initial이 처음이란 단어입니다. 그지? 처음 위치에 있어서 제시된 아이템들은 텐드츠, 말경에 있다 극단적인 레이팅, 평가를 얻는 계획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되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순서 효과. 알았죠? 똑같은 품질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언제 출전하느냐? 언제 그것을 맛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뭐? 사람의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바로 얘기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었어? 이거예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됐나요? 선견을 가질 수밖에 없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치? 자, 못 썼으면 아래 보여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채워보세요. 아,
그냥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